오늘 원래 패커스 대 바이킹스 하이라이트 하려 했는데 잘 됐네요. 이 경기도 재밌었으니까 제가 쿠플에서 해설했던 이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피츠버그의 공격권으로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넘어오는 클레이풀이 공을 받고 퍼스트 다운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상대 진영까지 잘 들어가서 서드 다운에 아쉬운 패스로 어쩔 수 없이 오프닝 드라이브가 필드골로 끝이 납니다. 보즈웰은 역시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차저스의 첫 드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초반부터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계속해서 타겟팅을 줍니다. 미드필드에서의 공격 플레이, 플레이 액션, 허버트가 키넌 앨런을 포착하고 정확하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플레이에서도 허버트의 정확도가 빛을 발합니다. 이번엔 빅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가 공을 잡고 5야드까지 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의 마무리는 저번주부터 약해진 피츠버그의 러시 디펜스를 공략한 에클러의 안쪽 런, 정말 쉽게 경기 첫 터치다운을 가져옵니다. 다시 피츠버그 공격권입니다. 로슬리스버거가 오른쪽을 보고 패스를 주면서 퍼스트 다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야드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 쿼터, 오랜만에 긴 드롭백과 빅벤의 디패스가 보입니다. 아산테 세뮤얼을 완전히 따돌린 클레이풀에게 레인보우 패스를 주면서 엔드존 가까이 갑니다. 골라인 상황에서 서드 다운엔 다시 1대1 맨마킹을 당하고 있던 클레이풀을 바라보고 페이드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빗나갑니다. 그렇게 네 번째 다운 고포잇 갑니다. 네 번째 다운 플레이는 나지에리스를 디코이, 즉 속임수로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보내며 중앙으로 가고 있던 프라이무스 선수와 짧은 패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였는데 완전히 박살납니다. 차저스는 수비가 중요한 순간에 막아줍니다. 그렇게 2야드 라인에서 차저스의 공격권이 시작됩니다. 에클러의 좋은 런으로 바로 급박한 골라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플레이 액션 오른쪽에 짧은 패스로 좋은 야드를 가져오는 차저스. 여기서부터 피츠버그의 맨마킹 약점을 허버트가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허버트가 첫 번째 리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열린 공간을 찾아 러쉬를 하기 시작합니다. 패스러쉬가 온라인 패스 프로텍션을 빨리 허물어도 바로 오른쪽으로 회피하며 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진영 26야드 라인까지 들어온 차저스, 허버트의 전형적인 드롭백 패스 플레이가 왼쪽 코너에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고 있던 키넌 앨런을 정확하게 찾으면서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컨 앤 골 상황. 허버트가 공을 패스할 리시버를 찾지 못하다가 바로 앞 크로싱을 하고 있던 에클러를 잘 보고 체크다운 패스를 컴플릿 시키며 터치다운으로 이어집니다. 3분을 채 남기지 않고 피츠버그의 공격권이 또 시작됩니다. 로슬리스버거가 갑자기 조시 앨런 팔임에 버금가는 총알 패스를 디온테 존스 선수에게 끼워 넣으면서 첫 번째 다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분 2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웃라우트를 잘 뛰고 있던 존슨에게 또 한 번 좋은 패스를 전달합니다. 방금 플레이에선 오른쪽에 있던 디온테 존슨이 이 다음 플레이에선 왼쪽에서 시작해 딥페이드 같은 라우트를 뛰었고 로슬리스버거가 공을 잘 띄워주면서 전반 종료 전에 터치다운 득점을 하나 만회합니다. 10-14. 하지만 차저스에게도 전반 종료 직전 득점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45초 정도를 남기고 공격을 진행합니다. 에클러 캐치, 이후엔 허버트와 가이튼의 좋은 피치 앤 캐치로 필드골 레인지를 손쉽게 확보합니다. 10초가 남은 상황, 타임아웃이 있었지만 세 번째 다운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터치다운이 필요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오면서 차저스는 필드골 트라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차저스는 전반과 동일하게 매서운 공격을 진행합니다. 허버트의 빠른 패스가 필드 깊숙이 들어가고 있던 키넌 앨런을 찾습니다. 허버트의 러싱을 따라잡으려 에클러도 굉장히 열심히 달렸죠. 퍼스트 다운 가져옵니다. 레드존까지 들어와선 두 선수의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허버트가 수비 리드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고 공을 바로 에클러에게 전달하면서 에클러는 주크 무브로 연속 성공시키며 엔드존까지 들어갑니다. 벌써 에클러 혼자 터치다운 세 번째죠. 그리고 LA는 공격권을 바로 되찾아옵니다. 허버트가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키넌 앨런을 바라보고 짧은 컴플리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키넌 앨런, 스크린 패스를 받고 퍼스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여기선 페널티로 퍼스트 앤 20가 됐는데도 허버트는 조슈아 팔머와 함께 바로 거의 다 만회합니다. 이제 서드 다운 5야드를 가야하는 상황, 허버트는 줄 곳을 찾지 못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또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이 드라이브는 필드골로 끝이 나며 스코어는 10-27이 됩니다. 피츠버그는 17점이 뒤진 상태에서 포기할 만도 했는데 끈질기게 플레이했습니다. 클레이풀이 공을 받고 바로 차저스 진영 40야드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서드다운 상황에선 로슬리스버거가 영리하게 중앙에서 열려있던 나지에리스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컴백의 불씨를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다운 플레이에선 공이 수비 라인맨을 맞고 굴절되며 다시 한번 보즈웰의 필드골 트라이만 셋업합니다. 그리고는 이 경기의 터닝포인트 플레이가 나옵니다. 차저스 펀트를 스틸러스 수비가 유도했는데 중앙이 완전 뚫리면서 LA의 펀트가 완전 블록당합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셜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플레이가 나오며 피츠버그는 완벽한 컴백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게 바로 팀의 해결사 러닝백 해리스에게 핸드오프를 주며 7점을 정말 빠르게 만회합니다. 순식간에 10점을 내리 득점한 피츠버그 20대 27 스코어를 만듭니다. 하지만 차저스도 절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허버트의 이 패스가 파임을 찾으면서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피츠버그의 맨 커버 디펜스를 허버트가 정확하게 읽고 열려있던 왼쪽 공간으로 나오며 피츠버그 진영 깊숙이 들어갑니다. 에클러의 러쉬, 첫 러싱 터치다운과 굉장히 비슷하게 차저스 오라인의 장점인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터치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에클러의 네 번째 터치다운, 그리고 경기는 다시 투포지션 게임이 됩니다. 9분을 남기고 피츠버그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선 펌블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란 없죠. 로슬리스버거가 세컨 앤 롱 상황에서 클레이프를 찾습니다. 서드다운엔 디온테 존슨을 오른쪽에서 보고 패스를 전달하는데 존슨은 이 짧은 컴플리션을 빅 게인으로 만듭니다. 6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번엔 세이프티 쪽 필드 중앙에 있던 타이랜드 이브론 선수를 향해 빅벤이 패스를 던졌고 엔드존과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 이 드라이브의 마무리는 다시 이브론이 해주면서 꽤 짧은 시간 안에 스무스하게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저스의 공격권, 계속 뚫리던 피츠버그가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허버트가 던진 공이 헤이워드의 헬멧에 굴절되면서 서튼이 바깥쪽에서 전광석화처럼 날라와 인터셉션을 만듭니다. 정말 필요했던 턴오버가 여기서 나온 거죠. 7점차 경기에 필드 포지션까지 너무 좋은 이 완벽한 상황이 피츠버그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선 또 다른 타이랜드인 프라이무스가 스크린 패스를 받고 블로킹을 해주러 온 오라인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엔드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끝난 것 같던 경기가 갑자기 동점 경기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차저스 리듬을 완전히 잃은 팀처럼 공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다운, 자기 진영에서 러쉬를 시도하지만 에클러가 백필드에 마중 나와 있던 피츠버그 수비 라인맨들을 따돌리지 못하고 공격권을 내줍니다. 피츠버그는 이미 필드골 레인지 안, 로슬리스버거의 패스는 디온테 존슨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그냥 3점만 일단 가져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컴백을 완성시킨 거죠. 37대 34 역전. 여기서 허버트가 또 색을 당하는구나 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점프 패스를 파임에게 던지면서 5야드 정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드 플러스 알파는 라인베커와 매치업되어 있던 에클러가 패스를 받고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경기 오늘의 플레이가 이 다음에 나오죠. 허버트가 왼쪽 코너백 블리츠로 열려있던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공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윌리엄스는 계속 달려가다 마지막 태클까지 뿌리치며 투미닛 워닝이 되기도 전에 엔드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역전의 재역전, 스코어는 극적으로 37대 41이 됩니다. 그렇게 피츠버그의 마지막 찬스, 로슬리스버거는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색을 당합니다. LA의 D라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플레이에서도 조이보사가 빅벤을 색하는데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드다운 29야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빅벤의 패스는 정말 터무니없는 곳으로 흘러갔고 결국엔 네 번째 다운에 30야드를 한꺼번에 가져와야 하는 피츠버그. 딜레이까지 받고 이제 32야드를 가야 하는데 롭슬리스버거의 패스는 정말 힘없이 인컴플릿이 됩니다. 마무리가 정말 아쉬웠죠.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것 같았던 이 경기는 4쿼터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또 약간 매갈이 없이 끝이 납니다. 허버트는 인터셉션이 있었지만 사실 인터셉션은 허버트 잘못이 아니었죠. 그렇게 본다면 양 팀의 쿼터백들이 나란히 터치다운 3개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마무리 결정력은 차저스가 조금 더 발휘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차저스의 수비가 막판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서 볼만한 팀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